밤새 뒤척이면서 깊은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한 자다가 두번 이상 깨는 날이 일주일에 4일 이상이 된다거나 30분 이상 깊은 잠에 못 들거나 이러면은 불면증인데 수면의 패턴이 깨져서 피곤하실 수도 있고 이런 수면 장애를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수면 장애는 진단 코드까지 있는 엄연한 질병입니다. 질병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잠못 잔다고 이렇게 죽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아? 죽을 수 있습니다. 에? 진짜요? 네, 잠못 자다 죽을 수 있어요. 왜요? 잠을 못 자면요,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몸이 긴장한 상태로 되는 거거든요. 약간. 몸이 긴장하면 우리는 바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심질환, 심부전능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굉장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실제로요, 잠을 충분히 잔 사람에 비해서 충분히 못 자면요, 이와 같은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우리가 18% 정도 증가되는 걸로 보거든요.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률은 8배 정도 늘어난 오우, 되어 미안해. 나 이렇게 위험한 건지 모르고 나 혼자 잤네. 아니, 나 잠이 들으니까 모르지. 나 몰랐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렇게 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는 안 해봤어요. 저는 정말 잠이 제 수면 질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네. 근데 새벽에 한 번씩 깨서 꼭 그렇게 한 번씩 그냥 뭐 화장실도 가고 네. 되는데 저 벌써 갱년기가 올라. 그러니까 갱년기인가? 여성분들이요, 이 호르몬에 따라서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갱년기. 밤에 바로 불면증의 증상이 있거든요. 호르몬과 수면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통계에 의하면요, 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수면장애로 치료받을 확률이 한 1.4배 정도 높다라고 해요.